나인 만큼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었는데요. 보신 분들이 좀 영화가 어려워서 많이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어저께 시설을 여기서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.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병을 지병으로 앓고 있다 보니까 언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만을 살아가는 남자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그 남자가 굉장히 무료하게 어떤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메이라고 하는 특이한 생각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서서히 어떤 거리감을 좁혀가고 그 어떤 그 무의미한 어떤 자기 시간에서 조금씩 조금씩 탈출해가는 그런 식의 남자 역할이어가지고 그 캐릭터는 잠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글쎄요,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. 아무래도 영화가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고 처음 시도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낯선 만큼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, 조금. 네, 다 너무 매력이 틀린 것 같아요. 무대에서는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점이 좋고 또 드라마는 정말 관객 시청자분들과 반응이 너무 즉각적으로 와서 그런 부분이 재밌고 또 영화는 큰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관객들이 저의 연기에 집중을 해주시는 부분이 매력적인 것 같아서 뭐 하나를 꼽는 건 힘들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번 영화로 성유리 씨가 부디 대한민국 영화 대상 시인상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그 영화를 보면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그런 걸 느끼시면서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토끼와 리조는 많이 소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또 감독님과 두 분 배우의 또 앞으로의 멋진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.